혈당이 높아질 때 이런 어떤 호르몬은 이렇게 분비가 되고요. 또 어떤 호르몬은 어떻게 분비가 됩니다. 반대로 다른 색깔로 보라색을 써볼까요? 이렇게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혈당이 높을 때 이 노란 호르몬은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되고 있지. 네. 이 호르몬은 뭘까? 혈당이 높아지면 혈당량을 어떻게 해야 돼? 낮춰줘야겠지. 네. 그럼 어떤 호르몬이 많이 나오겠어? 인슐린. 그치. 인슐린이 많이 나오는 거지. 근데 이쪽으로 하니까 혈당량이 너무 낮아. 네. 그러면 이때는 혈당량을 어떻게 해줘야 돼? 높여줘야 되잖아. 네. 그럼 어떤 호르몬이 나오겠어? 글루카. 그치. 글루카곤이 나오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길항 작용에 의해서 호르몬의 농도가 조절이 되죠. 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우리가 피드백이라는 게 있어요. 피드백. 피드백.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되먹임 작용이라고 해요. 되먹임 작용이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 자,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 시상하부가 있고, 시상하부가 있고, 이 시상하부는 누구를 자극을 하느냐? 여기는 뭘 자극해? 뇌하수체를 자극을 합니다. 뇌하수체를 자극을 해요. 그러면 뇌하수체는 누굴 자극할까? 여기는 갑상샘을 자극해요. 아까 갑상샘 자극 호르몬 나왔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무슨 호르몬이 나와? 갑상샘에서는 갑상샘이요. 티록신이 분비가 됐죠. 네. 그럼 이 티록신이라고 하는 거는 하는 일이 뭐야? 티록신은 그 무슨 일을 해요? 세포를 촉진하지. 네. 근데 티록신 계속 자극을 하게 되면 티록신 분비가 계속 일어날 거 아니야. 네. 그럼 세포가 점점 빨라지겠지. 네. 그럼 결과 어떻게 해? 병 걸릴 거 아니야? 너무 많이 생기면.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 그만 보내라고 신호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티록신이 분비가 돼서 뭘 하느냐? 티록신이 분비가 돼서 세포만 한 게 아니라 또 무슨 일을 하냐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에 자극을 합니다. 어떤 자극을 하냐면 억제 자극을 해요. 이걸 억제시키고 이걸 억제시켜. 그럼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시상하부를 억제를 하면 이 호르몬 분비될까 안될까? 시상하부가 뇌에서 자극하는 호르몬 분비될까 안될까? 얘를 억제, 그만 보내 라고 신호를 주는 거야, 티록신이. 그럼 분비돼야 안돼? 네. 안되겠지. 네. 그럼 뇌하수체도 억제되겠지. 네. 그럼 갑상샘이 티록신을 만들겠어 안 만들겠어? 안 만들지. 안 만들지. 네. 근데 티록신이 또 안 만들어지면 이 억제 기능이 사라지잖아. 네. 그럼 다시 또 신호를 보내겠지. 네. 그러면서 티록신의 양이 계속 일정 유지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피드백, 되먹임 작용이더라.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는 음성 피드백이라는 거고요. 음성 피드백은 뭐냐면 최종 결과가 억제를 시키는 게 음성 피드백. 반대로 양성 피드백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여기 뇌하수체 전염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전염? 전염? 후엽? 갑자기 헷갈리네. 후엽, 후엽. 후엽에서 분비가 되는데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거는 분말 유도 호르몬이라고 하거든요. 여성의 몸에서 아이가 잘 태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호르몬인데 이거는 계속 분비를 시켜줘야 돼. 분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계속 자궁 열어줘야 되고 하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옥시토신이 나오면 계속해서 자극을 줍니다. 더 보내, 더 보내, 더 보내 하면서. 그럼 옥시토신 분비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분만이 딱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양성 피드백도 있더라.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 네. 알겠나요? 네. 이렇게 하고요. 칸이 애매한데. 칸이 애매한데.
아까 찍어놓고 지워야 됐어요. 자, 계속 이야기할게요.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하느냐. 실제로 우리는 뭐에 대한 우리 몸을 조절하는 항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 네. 그치? 항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자, 우리 몸에서 지켜줘야 될 항상성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세 가지. 세 가지가 있죠. 그쵸?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뭐냐? 세 가지가 뭐냐? 칠판이 난리가 나네. 자, 첫 번째. 는 뭐가 있냐면 자, 혈, 당, 량 조절이 있어요. 자, 그러면 혈당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호르몬 아까 뭐 있었죠? 혈당량 움직이는 게 뭐가 있었어요? 그 인슐린이랑 그치,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있었죠. 네. 자, 그럼 식사 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 혈당량이 증가의 감소. 혈당량이 혈당량이 증가하겠지. 네. 혈당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우리 자율신경계가 어디를 건드리느냐? 이자에 있는 누구를 건드리냐면 베타세포를 자극을 합니다. 혈당량이 증가하면 자율신경계가 이자의 베타세포를 자극해. 그럼 무슨 호르몬이 나올까? 무슨 호르몬이 나와요? 무슨 호르몬이 나오겠어요 여기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죠. 네. 인슐린은 혈당량을 어떻게 해? 혈당량을 네. 감소시켜주는 일을 하게 되죠. 네. 그럼 어떻게 인슐린이 혈당량을 감소시키느냐라는 거예요. 자, 인슐린이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건 어디를 건드리냐면 인슐린은 일단 간을 건드립니다. 간.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혈액과 간이 있으면 혈액에서 간으로 어떤 물질을 저장시켜버려요. 혈액 속에는 뭐가 있냐면 포도당이 굉장히 많이 녹아있어요. 이게 혈액 속에는 당이잖아요. 이 포도당을 뭘로 저장시키느냐, 글리코젠이라고 합니다.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들어본 적 있죠? 글리코젠. 네. 소화할 때 간에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당류는 그 글리코젠으로 간에 저장을 합니다. 그럼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저장이 되니까 당 혈당량이 떨어지겠지. 네. 또 어떻게 하느냐? 자, 자, 조직 세포의 혈액에서 어디로 물질을 또 옮기느냐? 포도당을 조직 세포로 옮깁니다. 조직 세포 물질을 옮기죠.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조직세포에다가 포도당을 저장을 시켜줘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혈당량을 떨어뜨려주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운동 후에는 반대로 혈당량이 어떻게 돼? 높아져요. 혈당량이 높아져요? 네. 혈당량이 감소하죠. 네. 그럼 이제 어디를 건드릴까? 이자에 있는 누구? 알파세포를 건드리게 되죠. 네. 알파세포에서는 무슨 호르몬 분비해? 글루카곤. 그치, 글루카곤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혈당량을 어떻게 한다? 증가시켜 주는데 글루카곤은 그러면 어떻게 혈당량을 늘려주느냐? 아까 인슐린은 혈액에서 간으로 포도당 글루코겐 저장을 했죠. 네. 이건 어떻게 할까? 간에서 어디로? 혈액으로. 네. 뭘 옮겨주겠어요? 글리코젠을 어떻게? 포도당. 분해시켜가지고 네. 포도당으로 만들겠지. 네.
그래서 혈액 속으로 넣어주게 되고 또 조직세포에 있는 포도당을 어디로 움직여줘? 혈액으로 다시 움직여주죠. 그치? 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 포도당을 다시 뭐합니까? 꺼내는 역할을 하지. 포도당을 다시 이동을 시키더라. 조직세포 혈액. 알겠습니까?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과 글루카곤. 그래서 아까도 봤다시피 우리가 이제 아까 봤던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본다면 조절의 원리는 뭐예요? 길항 작용에 의해서 조절을 하죠. 아까 여기서 혈당량과 그 다음에 호르몬 농도로 본다면 혈당의 호르몬 농도로 본다면 어떻게 됐어 아까? 아까 요렇게 내려가는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올라가는 게 있었죠? 그럴 때 노란 게 뭐고? 노란 게 뭐고? 글루카곤이고 파란 건 뭐예요? 인슐린이 되겠지. 또 하나 이런 그래프도 있어. 어떤 그래프가 있느냐? 자, 시간에 따른 호르몬 농도인데, 여기는 시간이고, 여기 시간이고, 이거는 혈당량이에요. 이렇게 있을 때, 혈당량이 어느 날 이렇게 빵 늘어나다가 다시 줄어들고,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요. 그러면, 왜 여기는 혈당량이 늘다 계속 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거야? 여기서 뭐가 작용을 해? 뭐가 작용했겠어? 혈당량을 줄여주는 어떤 호르몬? 인슐린. 인슐린 분비가 늘어났기 때문이고 여기네. 왜 줄어 다시 늘어났죠?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었기 때문이고 그 길항 작용에 의해서 혈당량은 조절이 되더라.